펜듈럼을 처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이 펜듈럼을 보고 묻는 게, 옆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흔드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실제로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거나 자, 해보게 되면, 아, 내가 흔드는 것이 아니고 추가 진동추가 지구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펜듈럼을 사용하기 위해서 펜듈럼에 익혀야 될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자, 그거는 처음에 우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를 인정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추가 반응을 보여야지만이 우리가 이 추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 추의 이름은 천안석입니다. 원석 종류의 하나이고, 그리고 직관력과 연결된 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자, 우선은 나는 해도 되는가? 그 다음에 나는 해야 하는가? 자, 그리고 나는 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 그러면 자, 펜듈럼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펜듈럼은 예스와 노의 판단에 가장 긍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예라는 반응을 보여다오. 내가 교육을 시킨 이 펜듈럼은 예라는 반응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게끔 하는 이 반응에서 예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니오라는 반응을 보여다. 나의 천안석 펜듈럼은 아니오른 반응은 좌우로 까딱까딱 좌에서 우로 아니라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을 가장 예스 오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나는 여자입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까? 지금까지 보셨듯이 펜듈럼 같은 경우에는 예스와 노의 반응에 굉장히 정확한 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믿을 수 있느냐? 처음부터 100%의 적중률을 보이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타로 카드를 배우고 그 카드의 키워드를 익히고 그 다음에 사용법을 익혀가면서 자신이 체험을 하고 맞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확인한 것을 다시 어떤 나의 상담법으로 승화를 시켜서 고객을 만나서 조언을 해주거나 미래를 예측해 주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펜둘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펜둘럼에 바로 입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게 조금 전에 제가 입문의 선언문장이라는 그 세 구절을 했을 때 이 펜둘럼이 인정한다는 반응이 보여야지만이 입문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펜둘럼을 사용을 해서 지식을, 정보를 그리고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적중률이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펜둘럼을 주기적으로 계속 동물을 조련하듯이 계속 조련해 나감으로 해서 나중에 적중률을 아주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에 배우고 나서 맞니 안 맞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들고 계속 수련을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감으로 해서 신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